안녕하세요, 민키씨입니다. 요즘 매일같이 쏟아지는 비에 다들 옷 어떻게 입으실지 고민 많으시죠? 민키씨는 이렇게 비 온다고 해서 막 우비 꺼내 입고 레인부츠 신고 이런 거 안 합니다. 사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. 그냥 집에 있던 옷 입고 그냥 늘 신던 신발 신고. 그래서 오늘은 민키씨가 옷장에서 바로 꺼내 입을 수 있는 현실 장목 코디를 준비해봤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보러 가실까요? 첫 번째 코디는 컬러 셔츠와 반바지 조합이에요. 원래 다들 이 코디 많이들 입으시잖아요. 이 셔츠를 입어주실 때는 흰 셔츠보다는 이렇게 컬러 셔츠를 입어주시는 게 좋아요. 흰 셔츠를 입게 되면 비 오는 날 이렇게 막 구정을 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기도 하고 분위기 갑자기 19금 되면서 속옷이나 속살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흰 옷보다는 이렇게 컬러 셔츠를 입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소재는 코튼으로 입어주시는 게 좋아요. 이 레이온이나 실크는 물에 닿으면 물 자국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세탁을 하면 없어지는 자국이긴 하지만 하루 종일 그 이렇게 약간 얼룩진 물 자국 때문에 또 신경이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소재는 코튼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에 가방은 물에 닿아도 상관없는 인조 가죽으로 된 후보백을 같이 매줬고요. 아, 비 오는 날 한 짐이면은 그냥 그거 다 젖고 여가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짐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이렇게 작은 미니백을 들면 좋고요. 그리고 신발은 테바의 보야 인피니티를 신어줬는데요. 이게 물에 젖어도 상관이 없고 이 스트랩을 발을 꽉 잡아줘가지고 막 미끄러지거나 그렇지 않고 딱 안정감 있게 걸을 수 있게 그런 느낌이 있고요. 막 젤리슈즈 같이 발에 이물질이 막 들어온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 비 오는 날 되게 편하더라고요. 이렇게 셔츠하고 반바지 룩에다가 비가 진짜 많이 오는 날은 집에 있는 바람막이를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. 이거는 민키씨가 진짜 좋아하는 바람막인데 그래서 비가 진짜 많이 올 때는 우비 대신에 이 아이템을 좀 활용을 해보세요. 그러면 비도 막아주면서 비 오는 날 좀 약간 으스스 추울 때 있잖아요. 근데 이런 바람막이는 이렇게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걸 좀 막아준다고 해야 되나요? 이렇게 땀복 기능도 있어서 나름 믹스앤매치 스타일로 힙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바람막이로도 코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반바지 룩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편한 원마일 룩도 보여드릴게요. 두 번째 룩은 데님 블라우스에 이 스트링 반바지를 입어줬어요. 그리고 포인트는 여기 에코백. 원마일 룩 입으실 때는 사실 가방 되게 조그맣게 이쁜 거 들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민키 씨는 이렇게 비가 진짜 많이 올 때는 그냥 이렇게 안 젖는 나일론 에코백 하나 듭니다. 진짜 가볍고 또 젖어도 상관없으니까 집 앞에 나가는데 뭐 되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는 그런 가방 필요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에코백 그냥 가볍게 하나 들어주시고 편안한 데님 블라우스에 사이즈 조절 가능한 스트링 반바지를 입어줬어요. 정말 이 룩은 민키 씨가 비가 오든 안 오든 애용하는 룩입니다. 반바지니까 부적물이 튀기든 물이 닿든 신경 안 써도 되고 상의도 그냥 되게 얇은 데님 블라우스라서 물에 젖어도 금방 마르거든요. 그냥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마일 룩으로 요 코디를 해봤습니다. 세 번째는 미니 원피스 룩이에요. 비 오는 날은 좀 이렇게 짧은 게 좋긴 하잖아요, 사실. 그래서 민키 씨가 골라본 원피스인데 왜 우리가 장마여도 데이트 갈 수 있잖아요. 중요한 자리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그냥 셔츠랑 반바지만 땡 입기 좀 그렇다 하시면 이렇게 미니 원피스 입으셔도 예뻐요. 상의는 적당히 약간 꾸민 듯한 느낌으로 셔링 들어가 있는 소매에 밑에는 이렇게 그냥 미니 원피스로 딸롱하니까 밑에 뭐 다리 젖어도 상관없고 물 튀겨도 상관없고 장마에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미니 원피스입니다. 여름에 이런 미니 원피스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비 올 때도 활용하기 좋고 또 평소에 그냥 입으시기도 괜찮아서 늘 긴 것만 입으셨던 분들도 약간 이런 무릎 기장의 미니 원피스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나름 산뜻한 느낌으로 또 코디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정말 나는 너무 짧은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대안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 번째 룩은 나일론 롱 원피스인데요. 이렇게 롱 원피스를 입고 싶으신 분들은 나일론 소재로 입으시면 돼요. 이 나일론 소재는 물에 젖어도 금방 마르는 이 마법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정말 이 나일론 소재 입으시면 좋거든요. 바람막이 점퍼 같은 것도 대부분 나일론 소재예요. 그래서 이 나일론 소재의 롱 원피스를 입으시면 바람막이 같은 거를 통으로 입으시는 거랑 마찬가지 인 거죠. 컬러는 사실 블랙을 입어서 보여드릴까 했는데 비 오는 날 블랙 색깔
입는 게 좀 위험하다고 해요. 워낙 뭐 안개가 낄 수도 있고 날씨가 어둡다 보니까 이 운전자들이 시야에서 밤이 되면은 블랙을 입은 사람은 진짜 안 보인다고 해요.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우산도 쓰고 하니까 좀 밝은 색깔 옷을 입어주는 게 좋다. 그 대신 이제 구정물이 좀 튀고 하면은 그건 좀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블랙 원피스를 정 입고 싶다 하시면 약간 밝은 색깔 우산을 듣는 걸로. 자, 그리고 또 정말 짧은 건 입기 싫다 하시는 분들 또 대안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섯 번째 룩은 롱 데님 스커트에 보트넥 티셔츠예요. 그래서 티셔츠는 원하시는 거 입으시면 되고, 저는 생제임스에서 최근에 산 보트넥 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거를 같이 코디를 했습니다. 데님 롱 스커트는 되게 얇게 여름 스타일로 나온 스커트예요. 그래서 트임도 굉장히 깊게 트여 있고 젖어도 금방 마르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뒤가 이렇게 트여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걸을 때 뒤에 이렇게 약간 물이 튀잖아요. 근데 이게 트임이 깊으니까 그냥 살에 튀더라고요. 옷이 젖기보다는 속 살이 좀 튀기긴 하는데 그래도 바지를 입은 것보다는 훨씬 옷이 좀 덜 젖는 느낌이랄까요? 정말 긴 거를 입고 싶으신 분들은 청바지를 입지 마시고 이렇게 롱스커트를 한번 입어보세요. 희한하게 보온성도 더 있는 것 같아요. 앞이 다 가려지고 바람을 막아줘서 그런지 몰라도 보온성도 괜찮고 또 밑단이 좀 젖었을 때도 바지보다 덜 찝찝해요. 이건 정말 확실해요. 제가 얼마 전에 비 엄청 왔을 때 이 롱스커트를 입고 나갔다가 장마철에는 이 롱 데님 스커트 진짜 괜찮은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정말 많이 젖었는데도 좀 덜 꿉꿉하고 덜 찝찝했고 마르기도 금방 마르더라고요. 청바지보다는 훨씬. 정말 나는 짧은 거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롱 스커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생지처럼 좀 진한 데님은 구정물을 튀겨도 부담이 없어요. 티가 안 나거든. 또 이게 좀 밋밋하다 싶으면 전 여기에 오렌지색 버킷햇을 같이 또 써봤어요. 그랬더니 한결 조금 더 산뜻하더라고요. 약간 비 오는 날 제가 어둡게 입으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. 이런 오렌지색 모자 같은 거 하나 쓰면은 운전자가 바로 보이지 않겠어요? 안전에도 되게 좋을 것 같으면서도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 있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민키씨와 현실 장마코디 알아봤는데요. 정말 민키씨가 입는 옷들, 여러분들 옷장에서도 있을 법한 옷들, 그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장마철 코디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우리 민뚜리 여러분들,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센스 있는 코디 하시기 바랍니다. 최근에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민키씨는 감기가 걸렸어요. 그래서 우리 민뚜리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. 민키씨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오겠습니다. 안녕.